계좌를 수익으로 체인지, 슈퍼맨 포트폴리오 진행의 한유진입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상승하면 상승한 대로, 손실이 하락하면 하락한 대로 걱정이 되는 요즘이기 마련인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시장에 소외받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계획 없이 움직이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슈퍼맨, 주식 천하장사와 범프로님이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만을 포트에 담아서 전략적으로 시장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운영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예정인데요.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얼른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식 천하장사님에 이어서 오늘은 범프로님과 함께 주도주 섹터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저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포트폴리오에 대한 상담도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입장하셔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손질난 계좌를 수익으로 체인지 슈퍼맨 포트폴리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재정비해서 수익으로 바꿔드리는 슈퍼맨 포트폴리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현 시장 가장 트렌디한 테마를 발굴해드립니다. 강한 종목의 매매 타점을 확실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강한 테마, 강한 종목, 슈퍼맨 포트폴리오. 으라차차. 네, 슈퍼맨 포트폴리오 금요일, 오늘은 범프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인사하기로 했던 거 있잖아요. 네. 하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흥. 어흥.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범프로입니다. 네. 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또 혼자 또 방송을 또 하네요, 우리 회원님.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좀 잘 둘이서 할 때는 제가 이제 깊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 또 오늘은 또 혼자 하니까 오. 또 제가 또 이제 테마 관점에서 또 해드릴 얘기가 좀 많은데 시간이 항상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잘 담아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잘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조금 부족한 부분 또 이 계좌에서 어떤 종목을 좀 바꿔야 될지 이런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사전 접수한 종목들을 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설명을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주식 천하장사님과 함께 나오실 때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으신데 아무래도 네. 분량이 반반으로 나눠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준비한 내용을 다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 같다. 오늘은 이제 준비한 내용들 여러분들께 다 쏟아내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범프로님의 이야기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님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슈퍼맨 포트폴리오 방에 입장하신 분들 가운데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을 올려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채택된 사연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자, 먼저 시청자님 필명은 내 인생이 된다 님이시고요. 이제 사연을 들어보니까 주식한 지 지금 두 달이 되셨다고 해요. 네. 얼마 안 되셨죠. 그런데 지금 손실이 계좌 수익률이 -40%. 그러니까요. 네. 이게 좀 포트가 종목이 분명 몇 개 안 되시고 네, 지금 현금, 보유 종목 세 개예요. 현금도 좀 들고 계신 거 보는데 네. 지금 이 종목으로서 손실이 나신 것 같지는 않고 네네. 아마 이게 매매를 회전율을 높이시다가 좀 손실이 좀 나신 것 같아요. 근데 최근 지금 SPG 라운드 평화산업 보면 네네. 가장 또 핫했던 섹터기도 하고 네. 종목들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손실을 좀 복구하고자 좀 무리하게 최근 이제 급등한 종목들을 좀 들어간 것 같은데 한번 진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두 달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트를 좀 어떻게 구성하고 전략을 세워야 될지 머리가 굉장히 아프실 것 같거든요. 네. 범프로님이 본격적으로 한번 진단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번 주에 이제 제가 왔을 때 네. 지금 이제 꼭 봐야 될 섹터로는 이제 자동차 업종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딱 사연을 보니까 네. 자동차 업종은 있어요. 오. 자동차 업종은 있고 평화
산업이 있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인 또 SPG도 있고 그리고 이제 OLED 또 반도체 그런 솔루션 기업인 또 라운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는 굉장히 잘 선택하신 가장 섹터를 잘 발굴하셨는데 지금 하신 지가 2개월밖에 안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로 급등 나오는 차트들을 그냥 잡으신 것 같아요.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평화산업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평화산업. 자, 평당가가 이제 1,720원이면 일단 이제 급등 나오고 나서 이제 들어간 종목. 그렇죠? 미리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기서 밑에서 이제 올라가 대형주를 보고 따라가는 흐름이면 더 나았을 텐데 일단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하고 이제 눌림목에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비중이 25%인데다가 평화산업을 제가 한번 재무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근데 자동차 안에서도 지금 2차, 3차, 2차도 아니에요. 3차 합력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매출이 좋은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1차 협력사들만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태고 2차, 3차로 넘어갈수록 매출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연간 이제 매출이 3,000억대였다가 재작년에 이제 4,000억대, 올해 작년에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5,000억대가 나왔어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좋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은 늘어나는데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엄청난 모멘텀으로 올라간 것보다는 지금 자동차 업종들 예를 들면 뭐 기아차라든지 현대차의 주가 흐름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 안 갔던 그동안 안 갔던 자동차 소외주들이 한번 점핑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다음 주에 물론 지금 이제 전 자동차 업종이 좀 더 간다고 보고 있긴 하지만 저는 올라간다 그러면 종목을 저는 교체하는 거를 평화산업을 교체한다. 그런데 지금 당장 교체할 게 아니고 평당가 이상 올라갔을 때 과감하게 종목 교체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자동차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손실인 상태에서 종목을 매도하기보다는 수익권에서 종목을 좀 교체하는 전략을 택해보자. 교체하는 전략인데 이 종목이 대장주 그 추세가 계속 살아나기보다는 한번 단기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SPG 볼까요? SPG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또 로봇 업종들이 한번 이제 3월 달에 가고 나서 쉬고 있어요. 눌렸다가 이제 최근 이제 5월 중순에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대표적으로 SPG 그리고 이제 뉴로메카 그리고 티로보틱스 오늘 이렇게, 좋았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섹터가 정말 중요하다는 이유가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그래서 어떤 이제 로봇주들 안에 간해서 근데 SPG는 그 안에서도 대장급 종목에 좀 속해 있습니다. 차트가. 그래서 차트 흐름도 좀 괜찮고. 근데 비중이 25%예요. 비중이 25%이기 때문에 저는 로봇주들이 물론 장기간 흐름을 좋다고 생각은 들지만 지금 여기가 또 이제 매물대가 있고 지금 이제 약 수익권으로 전환되는 그런 구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비중을 한 절반 정도로 좀 줄여가서 그냥 홀딩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15% 정도? 15%도. 지금 비중이 한 25% 정도 되는데 절반 정도로 지금 수익권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챙겨라. 왜냐하면 이제 매물대가 있고 저는 로봇주들은 좀 이따가 또 이제 섹터 분석할 때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완전 주목해야 될 섹터보다는요. 지금 눌림목에서 기술적 반등이 구간인 그런 섹터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도주라기보다도 이제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반등 구간에 있는 그거다. 섹터다. 그런 구간인데 결국 비중도 지금 가장 높은 종목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수익권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걸 끌고 가기보다는 지금 다음 주부터 비중을 축소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PG는 이제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고 마지막 종목 라운텍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텍을 마지막 종목인데 이 종목은 그래도 가장 긍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신규 상장 주고 이게 원래 스펙주였는데 이게 최근에 올해 3월 달에 이제 변경 상장, 우회 상장돼서 상장이 됐는데 OLED 업종에서 지금 라운텍이 가장 차트 흐름이 좋고 그리고 재료와 거래량이 지금 가장 좋은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라운텍과 좀 같이 움직이는 게 뭐 선이 시스템이라든지 뉴플렉스 이런 종목들이 최근 같이 움직이고 있긴 하는데 저는 라운텍이
대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애플, 미국의 지금 애플 주가도 많이 흐름이 좀 좋고 애플 관련주로도 엮여져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오히려 떨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더 추가 매수를 해도 되겠다. 오, 이런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네. 아까 SPG 비중 좀 줄이고 네네. 그리고 평화산은 올라가면 비중 또 줄이고 네네. 그러면 이제 현금이 30% 있긴 하지만 네. 다른 섹터에서 또 포트를 채우시면 되는 거고 네. 이 종목은 오히려 지금 비중 20%인데 조금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 이런 관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범프로님, 네. 네. 그 지금 내 인생이 된다님이 네. 이제 포트에 대한 상담을 받으셨잖아요. 속이 시원하실 것 같은데 네. 이제 비중을 좀 축소하고 현금이 조금 더 생기신다면 네. 저희 이제 범프로님과 선화장사님이 포트를 이제 종목을 편입하기 시작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 종목들로 포트에 교체 매매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당장 다음 주부터 교체 매매 하시는 거를 네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주도 지금 이분은 2개월밖에 좀 안 되셨기 때문에 네. 결국 뉴스를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섹터 선정을 잘하셨어도 오늘 같은 날은 뭐 반도체 업종들이 잘 흐름이 나는 부분이긴 한데 결국 섹터 선정을 잘하셨지만 네. 타점 자체가 너무 고점에서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섹터 안에서도 조금 덜 올라가 있는 그런 눌림목 자리에서 네.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다. 자, 그럼 마지막 코멘트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 그러면 네, 좋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라운딩이 가장 좋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네. 지금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도 되냐? 이게 아니고 네. 지금 이 차트의 패턴이 딱 어디 선에서 맞고 올라가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노란선, 21선을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한번 더 조정인다 그러면 11,000 초반대까지는 한번 눌릴 수는 있겠다. 오. 그래서 지금 비중 20%인데 네. 여기에서 비중을 한 10% 정도 좀 더 추가 매수해도 되겠다. 오, 이렇게 말씀을 오히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트 이렇게 네.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네. 진짜 이 내 인생이 된다님이 주식하신 지 두 달밖에 안 되신 상황에서 계좌 수익률이 -40%다 보니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을 못 잡고 계셨을 것 같은데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 채택이 되셔가지고 범프로님이 종목 하나하나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지 비중을 늘려야 되는지 아니면 종목을 교체해야 되는지 전략을 좀 잡아주셨습니다. 정말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셨을 것 같은데 나도 내 종목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저의 포트도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셔서 종목에 대한 포트에 대한 고민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사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슈퍼맨 포트 검색을 하시고요. 비밀번호 84번 8888 눌러주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고 방금 내 인생이 된다 시청자님처럼 계좌 수익률, 보유 종목, 종목명, 매수가 비중 좀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범프로님.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포트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 채택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채택되지 못하셨더라도 포트를 좀 어떻게 운영하는지 배워보실 수 있는 시간이 저희가 늘 마련되어 있잖아요. 네. 저희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는 범프로님이 주도 섹터를 어떤 식으로 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현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들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오늘 정리해서 좀 점수를 매겨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 현 시점에서 네. 가장 차트가 좋고 오. 그리고 가장 실적도 좋으면서 네. 수급까지 뭐 좋은 그런 업종들을 한번 분류를 해봤고요. 오, 네. 분류를 해봤고 거기 안에서도 또 좀 더 우선순위를 둘러하면 점수까지도 매겨봤어요. 그래서 별표 5개부터 네. 예, 별표 3개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저희가 섹터를 분석하고 종목들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도 좀 네. 그런 종목들 가운데서 네. 편입될 종목이 나올지가 궁금하거든요. 탑픽 종목. 탑픽 종목 오늘 네. 섹터 분석을 해보고 네. 여기 안에서 지금 당장 다음 주에 발 만한 네. 그런 종목으로서 방송에서 하나. 그리고 네. 제가 노란톡에서 하나 이렇게 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터가 각각 다른가요? 네, 각각 다르죠. 오, 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감 갖고 한번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주목한 섹터는 어디일까요? 일단 오늘 뭐 가장 강한 섹터였죠. 아, 반도체. 반도체. 아, 네. 반도체 섹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반도체 섹터는 별 4개로 잡았어요. 별 4개요? 네, 총 5개 오. 안에서 4개를 잡았는데 왜 5개가 만점인데? 네, 왜 한 개를 뺐을까요?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급등이 나와서? 네.
급등이 나와서도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저번 이제 자동차 업종들은 뭐 제가 왜 좋다고 했을까요? 실적. 실적이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에서 지금 다 좋아요. 차트도 좋고 외국인들이 지금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하나 부족한 게 실적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네 개를 좀 봤는데 네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가 일단 52주 신고가를 넣지는 않았어요. 52주 신고가라면 1년 신고가. 그러니까 1년의 저항 라인대를 뚫고 올라오진 못했는데 네. 그래도 아직 지금 2023년도 고점은 뚫으면서 오늘 아주 의미 있게 오늘 갭상승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네. 곧 7만 전자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오늘 기사에서 쏟아질 엄청 정도로 많이 나왔죠. 네, 삼성전자 강했습니다. 네. 뭐 원인을 본다고 하면 일단 미국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들이 많이 살아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일본에 투자한다는 이슈. 그리고 하나 더 꼽는다 그러면 결국 반도체에서 하나 부족한 게 이제 실적이잖아요. 네. 실적인데 이게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엄청나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을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도 뭐 5천 원 넘게 매수가 들어왔고 우리 연초 대비해서 지금 도대체 얼마를 산 겁니까? 벌써 지금 9조, 10조 가까이를 지금 매수가 중인데 네. 실적이 안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바닥,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반도체 업황이 돌아오는 게 2분기는 아니에요. 근데 3분기, 4분기 때 그런 흐름이 이제 좋아질 전망이다. 그런데 네. 지금 삼성전자보다 오늘 좀 가장 많이 올라간 게 바로 미래 반도체? 미래 반도체인데 저는 이제 한미 반도체를 좀 꼽았어요. 왜냐 장비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래 반도체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래 반도체랑 보면요. 미래 반도체는 아직 신고가를 가지 못했거든요. 그 네. 얘기는 저항 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미 반도체는 지금 오늘 거의 준상한가 21%를 기록을 했고 네. 매물대 없이 신고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미 반도체가 대표적으로 장비주인데 그래서 장비주들의 수급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인 거고 실적은 좋지 못합니다. 실적은 좋지 못하는데 네. 신고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매우 강한 모멘텀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장비주로 봤으니까 네. 소재 관련주에서 그렇죠. 오늘 또 신고가 간 종목이 있더라고요. 네, 바로 ISC라는 종목이 사상 신고가입니다. 사상 신고가고. 네. 자, 그러면 반도체에서 부족한 게 뭐예요? 제가 실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네. ISC가 올해 1분기 실적이 좋았는가? 안 좋았어요. 올해 1분기 실적이 전년도 1분기 대비 실적보다는 낮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3분기, 2분기에 바닥을 찍고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좀 많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장주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 반도체 ISC 흐름 보고 이 업종들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 2등주, 3등주 반도체 장비주들, 소재주들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네. 범프로님은 반도체가 이제 앞으로 주도주로 이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고 계신 거네요? 일단 가능성은 있어요. 일단 실적이 아직은 찍히진 않았는데 네. 차트 자체가 워낙 지금 신고가 돌파했던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네.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또 고점을 뚫는 게 뭐 제약바이오 업종들도 자주 나오는 네네네. 흐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게임주들도 실적이 안 나왔을 때 신고가하는 종목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반도체는 원래 실적주인데 지금은 차트적으로 본다 했을 때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우위에 있다. 이 정도로 해서 좀 별표 4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네. 반도체주들 를 포트에 지금 편입을 해야 될까요? 편입을 지금은 다음 주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아직은? 네, 아니고. 아직은. 왜냐하면 지금 오늘 한미반도체 ISC 올라가긴 했고 네. 삼성도 올라가긴 했는데 뭔가 조금 더 유의미한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데이터적으로는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를 신규 관점에서 네. 접기에는 조금 좀 애매한 관점이다. 그래서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괜찮고 보유하신 분은 당연히 홀딩 관점이죠. 네. 왜냐하면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러면 또 다른 섹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반도체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네. 번째로는 이제 엔터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K-POP에 대한 관심이 정말 쏟아지고 있어서 네. 엔터주들이 진짜 잘 나가고 있는데 네. 실적도 엄청 좋다고 그렇죠. 해요. 네, 이거는 별표 5개인 그런 이제 JYP
엔터 주드립니다. 제왈비요? 네. 별 다섯 개. 네. 별 다섯 개. 그러니까 왜 별 다섯 개를 한다라는 건 아까 네. 반도체 업종 별표 네 개라고 했잖아요. 네네. 차트도 좋고 수급도 좋아요. 근데 엔터는 실적까지. 실적. 네, 실적까지 네. 해서 아. 결국 섹터를 보려면 네. 이제 대응주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JYP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JYP 기업이 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4년 동안 계속 지금 추세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엔터주들이 이게 원래 한번 요 관점에서 그러니까 올해 네. 4월 달 관점에서 아 1분기 실적 좀 이제 나오면 그러니까 연간 실적이 나오면 이제 조금 한번 쉬어가고 다른 네, 쪽으로 네. 이제 반도체나 아니면 2차전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언제 이렇게 올랐나요? 또 가고 네.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면서 지금 원래 JYP만 갔었는데 네. 최근에 또 이제 YG 실적이 발표하면서 YG 엔터도 지금 또 신고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오, 거죠. 그리고 엄청 많이 올랐네요. 작년에 또 가장 핫했던 또 뉴진스가 속해 있는 하이브. 하이브. 네, 하이브도 지금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볼게요. 자, 52주 네,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면서 네. 좀 올라갔다라는 오.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대형 섹터를 보려면 네. 대응주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엔터주에서 가장 큰 시총인 하이브 그리고 뭐 JYP 그리고 YG 네네. 모두 지금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생각에서는 아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이게 섹터 시장이 좀 올라갔으면 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거 아닌가? 예. 그러면은요, 네. 그 범프로님 네. 지금 이렇게 언급해주신 종목들이 네. 너무 올라가 있다 보니까 네. 신규 접근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히려 대형주 흐름을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아차, 현대차 올라갔잖아요. 근데 네. 아까 우리 시청자분이 종목 상담에 제가 평화산업이잖아요. 네네. 평화산업이 기아차, 현대차가 올라갈 때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이에요. 근데 대형주가 가다 보니까 따라가는 그런 순간적인 슈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터주들이 좀 대형주들 가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이 아직 많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우리 또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네. 지금 자동차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로서 뭐 명신산업이라든지 네. 뭐 SL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제가 발굴해 드렸는데 그 종목이 이번 주에도 급등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네. 엔터주들 대형주들 흐름을 갔을 때 안 갔던 중소형 엔터주들은 네. 내 포트에 지금 엔터주들이 없다 그러면 네. 저는 대형주의 흐름을 보고 한번 담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제가 예 노란톡에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슈퍼 포트폴리오를 네. 오늘 준비한 게 엔터주였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제가 너무 빨리 공개하고 네, 그래서 오늘 이거 방송에서 말고 노란톡에서 네, 너무 갑자기 질문 받아가지고 노란톡에서 좀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오늘 별이 다섯 개인 섹터가 제가 알기로는 두 개인데 그중에 하나가 엔터입니다. 실적도 좋고 차트도 좋고 이제 업종으로 분석해봤을 때도 정말 좋은 이 엔터주를 별 다섯 개 주셨고요. 그 안에서 탑픽 종목, 아직 대형주를 흐름에 보면서 오르지 않은 중소형주 엔터주를 포트에 한번 담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그 편입 종목을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방송 끝나자마자 올려주실 예정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브리핑, 전략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자 슈퍼맨 포트를 오픈 채팅방에 검색하시고 비밀번호 8888 눌러주시면 방송 끝나자마자 종목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엔터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범프로님? 네, 엔터는 여기까지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별을 네 개 주셨어요. 네, 별을 네 개 줬습니다. 일단 네. 두 가지 조건이 돼요. 일단 대형주들의 네. 추세 상승이 일단 확인이 됐고 거기서 이제 별표를 많이 점수를 줬고요. 그리고 수급도 올해 지금 가장 많이 담은 섹터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중에 하나가 조선 섹터예요. 올해. 그래서 네네. 수급도 괜찮아요. 수급도 네. 괜찮고 네 개를 포함한 거는 실적이 좀 부족한데 올해 하반기에 가장 기대가 되는 섹터 실적이 개선되는 섹터가 네. 조선이에요. 그래서 조선은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도 흐름이 좋겠지만 저는 올해 하반기까지에서도
조선 포트가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이제 실적이 이제 과시화되기 전에 일단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좀 있을 법하다. 그래서 오늘 관심 섹터로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조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종목도 섹터 안에 편입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조선을 보고 계신 것 네, 같아요. 네, 조선이 이제 단기적인 좀 움직임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네.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지금 선정하는 이유는 네. 물론 이제 지금 급등하는 포트들만 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급등하는 섹터들도 물론 담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급등할 만한 업적들도 이제 섹터에 이제 담아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의 이제 흐름. 근데 네. 섹터를 보려면 항상 대형주부터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오늘 조선주에서 대형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인 바로 현대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네. 네, 한국조선해양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가총액이 지금 시가총액 한 6조 정도의 기업이고요. 최근 이제 추세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추세가 바뀌었냐면 고점이 지금 이렇게 좀 잡혀져 있고 저점 높여져 있는데 네. 고점을 이제 전년도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꺾여가는 시제에서 다시 이제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워낙 강했는데 불구하고 네. 지금 추세가 완만하게 2개월 동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이제 실적이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지금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제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 1분기는 물론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왔는데 전년도 1분기보다 매출이 무려 20%나 증가했어요. 근데 네. 전년도 1분기의 영업이익은 거의 4천억이 적자가 나왔는데 올해 199억밖에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2분기에 이제 실적이 좀 털어나오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지금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네. 외국인들이 엄청 닫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치현대 한국조선해양. 자, 지금 외국인들도 올해 연초 대비해서 지금 계속 지금 담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연기금 쪽에서도 많이 지금 쌍거리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흐름이 좀 기대가 되는 섹터다. 그런데 두 번째 기업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형주를 한번 싹 보여야 될 것 같은데 네. 바로 대우조선해양, 네. 대우조선해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예요. 추세가 이미 전환이 됐습니다. 이미 재작년도부터 이렇게 추세가 좀 꺾였던 종목이었는데 최근 1월 달부터 이제 하나에 대한 그 인수 이슈 때문에 최근 좀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1분기가 무려 4천억의 영업 적자가 나왔었는데 올해 1분기가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되게 좀 줄었다라는 거죠. 적자 폭이 네. 엄청나게 줄었다라는 거고 올해 2분기도 적자가 조금 많이 축소될 전망인 거고요. 3분기에 흑자 개선될 부분이다. 자, 그러면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개선이 되면서 차트가 올라오고 외국인 기관이 수급이 좋은 대형 섹터 몇 개 없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조선 업종들을 우리가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좀 있을 법한 네. 그런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아직 이제 조선 업종에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네. 종목들은 최근에 상승이 많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종목들은 아까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를 보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종목들 조선주 안에서는 좀 대형주를 보면 될까요? 네, 먼저 대형주를 먼저 보셔야 오.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동차 부품주들이 최근에 강했던 이유는 네. 현대차, 기아차가 3개월 동안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쵸. 최근 1개월에 실적 발표하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대형주들이 먼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대형주 올라오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오. 그럼 지금은 일단 대형주 정도는 한 종목 정도를 편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조선주는 지금 포트에 담아도 괜찮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지금 괜찮은데 네. 제가 오늘은 저 다른 더 좋은 종목을 가져왔고 좀 더 탄력 좋은 종목을 가져왔고 네. 다음 주 정도에 조선주를 네. 한번 편입할 가능성도 오, 있습니다. 네. 아직은 아니지만 일단 노란톡에 들어오신다 그러시면 제가 편입을 하겠다 그러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때 저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세 번째 섹터 조선주까지 한번 확인해 봤고요. 다음 섹터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네. 방산을 좀 보고 계시네요. 눈여겨보고 계신데 지금 별 점수는 별 4개를 주셨습니다. 별 4개. 이번에도 좀 뭐가 부족했을지 궁금한데 방산 쪽은 뭐 수출에 대한 호재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네. 어떤 내용에서 별 4개를 주셨을까요? 일단 실적 좋고요. 네. 일단 그 차트 좋고요. 네. 차트 좋은데 다 좋은데 하나가 부족한 게 뭐냐면 네. 지금 재료에 대한 그러니까 실적도 괜찮고 수급도 괜찮은데 재료에 대한 좀 미흡한 부분. 그러니까 재료. 결국 이 방산주들이 좀 가려면
결국 그 전쟁이라는 이슈 그런 부분도 좀 민감하게 그쵸. 그런 것도 반응하는 네.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약하긴 하지만 차트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네. 지금 어느 업종보다는 가장 강한 대형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대형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게 전년도에도 강했는데 올해도 네. 지금 신고가를 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뭐 이게 일봉인데 월봉 흐름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봉 흐름으로. 왜 월봉 흐름으로 봐야 되냐면 이 종목이 2010년도부터 몇 년간 약 한 10년 동안 계속 우하향했던 종목이에요. 우하향했던 종목인데 이번 이제 또 국제 정세의 어떤 그런 리스크 때문에 그런 수혜를 받고 최근 이제 고점 돌파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무려 신고가를 갔습니다. 10년 동안의 저항 라인을 뚫고 네. 올라간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방산주가 올해 하반기에 더 강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역시 대형주에서는 가장 대장인 것 같고요. 네. 가장 대장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중형주까지는 아닌데 그 두 번째 이제 대형주로 본다고 하면 LIG 넥스원이 조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비슷해요. 월봉상에서도 이 종목도 추세가 하나에어로스 비슷한 게 결국 고점에서 한 4년도 5년 동안 좀 추세 하락이 좀 나왔다가 최근 한 2년 동안도 다시 이제 올라가는 추세인데 아직 신고가는 가지 못했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먼저 신고가를 갔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LIG 넥스원이 따라가는 한 2등주 개념의 그런 좀 종목으로서 좀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네. 방산주들도 별표 4개인 정도인 이유가 네. 실적이 지금 엄청 좋기 때문에 결국 포트에서 방산주 정도도 한 종목 정도 좀 편입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아무래도 네. 이제 방산주 가운데서 실적도 좋고 네. 이제 차트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종목을 좀 편입해야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말씀해 주신 첫 번째 종목처럼 신고가에 도달한 종목들은 네.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불안하다고 네. 보면 안 되는 게 네. 결국 주식은 결국 이제 상대적인 그런 이제 심리 게임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주식이라는 게 결국 누군가 팔아야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매물, 그러니까 남들이 손실 중인 사람이 없는 종목이 가장 임팩트가 크더라. 그게 과거 사례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올해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 중에 2차전지 소재주인 에코프로가 있잖아요. 네. 에코프로 신고가 간 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가 이제 월봉 흐름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봉 흐름으로. 자, 신고가가 일단 요 자리였어요. 2011년도 11월 달에 정확하게 15만 원을 가고 나서 눌렸다가 고점을 돌파한 게 작년에도 고점 못했어요. 올해 2월 달에 고점을 돌파했단 말이죠. 고점을 돌파하고 난 시점이 지금 30만 원, 29만 원인데 지금 주가 얼마입니까? 물론 이제 고점 대비 좀 떨어지긴 했으나 아직도 50만 원이라는 거죠. 네. 순간적으로 고점 돌파하고 나서 돌파하는 시점이 지금 엄청나게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대형주들 그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네.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에서 가장 요즘에도 신고가 패턴을 갈 수 있는 게 퍼스텍 정도가 지금 좀 따라가고 있는 실적 관련주로서 퍼스텍 정도가 방산주의 중소형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좀 주요 섹터들에 해당되는 핵심 종목들을 본 프로님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포트를 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전략이 좀 생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가장 인기가 많고 실적이 좋고 이런 업종들만 담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덜 올라간 자리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방산주에 대한 얘기 들어봤는데 방산 여기까지 마무리할까요? 네, 일단 방산주들이 워낙 종목들이 많은데 네. 오늘 제가 좀 세 종목만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약에 신고가로 가면 네. 아까 자동차 업종들처럼 아직 올라가지 않은 방산 업종들도 많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 종목들을 싹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방산 대한민국 기업들 안에서 어떤 기업들이 방산 섹터에 속해 있는지 자료를 좀 분석했으니까 네. 이따가 노란통에 들어오시면 그 자료집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요 섹터들에 대한 종목들을 정리해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범프로님이 눈여겨보고 계시는 자동차와 방산주에 해당되는 주요 종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X파일을 오늘 자료집으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와 방산주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슈퍼맨포트 오픈 채팅방에 검색하시고 비밀번호 8888 눌러주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무엇보다 범프로님의 종목도 두 종목이 편입이 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범프로님. 저희가 네. 봐야 될 섹터가 지금 4개나 남았습니다. 아, 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2차 전지 실리콘을 네. 꼽아주셨고 지금 별점 수는 4개, 5개가 아닌 4개를 주셨습니다. 4개도 좋은 거잖아요. 4개 좋은 거죠. 4개 네. 좋은 건데 왜 2차 전지에서 실리콘 쪽에서 4개를 좀 줬냐면 네. 지금 2차 전지 업종들이 사실상 작년도부터 많이 올라가서 실적만 좋다고 해서는 좀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새로운 2차 전지에서 뭔가 좀 나왔습니다. 그게 네. 바로 실리콘 응급제인 거거든요.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KBJ가 올해 지금 실리콘 응급제를 좀 엮이면서 이게 실리콘을 국내에서 만드는 회사예요. 제조하는 네. 회사인데 그 실리콘 응급제가 이제 기존 이제 흑연 응급제보다 이제 소비율이 그러니까 효율이 좋다고 하는 그런 재료가 나오면서 올라갔는데 자, 18,000원에서 아예 8,000원에서 지금 한 두 배 정도의 간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더 올라갈수록 아직 두 배밖에 못 갔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재료 상에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예. 아직 두 배밖에요? 왜 그런 왜 두 배면 많이 네. 간 거 아닌가요? 아, 두 배가 많이 간 게 아닙니다. 왜냐면 올해 지금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몇 배 간지 아십니까?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주들이 뭐 솔트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세 배 갔나요? 아니요. 10배 갔어요. 10배요? 네, 10배 갔고 네. 그리고 2차 전지 대형주들이 대부분 5배에서 좀 많이 간 업종들은 한 10배 가까이도 좀 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네. 대형주의 흐름이 좀 꺾이는 기미가 보이니까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좀 쉬는 게 아닌가, 좀 조정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할 수는 있는데 네. 대형주들이 좀 순환이 대형주 아니고 좀 다른 재료들이 좀 올라올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로봇도 생각해보면 네. 작년에는 가장 강했던 게 막 로보스타, 휴림 로봇 이런 종목들이 강했는데 네. 올해는 갑자기 이제 뉴료 메카라는 종목이 생겨가지고 네. 갑자기 이제 시세가 좀 시작이 됐고 그리고 T로보틱스 이런 종목들도 전년도에는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이에요. 근데 네네. 로봇 섹터에서 예를 들면 휴림 로봇 같은 작년에 이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오히려 못 가고 있고 네. 새롭게 올라간 로봇주들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2차 전지 재료는 끝나지 않았다 생각하는데 새로운 그 안에서도 실리콘 실리콘 재료에서 KBG와 그리고 최근에 올라가는 애견케미칼도 참 좋아 보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긴 한데 너무 부담스럽네요. 네, 좀 부담스럽긴 한데 네. 저는 21선 좀 밑에 내려오는 자리에서는 이건 오히려 네. 슈퍼맨 포트폴리오 담을 정도로 그 정도의 매력을 느끼는 그런 어쨌든 종목입니다. 어쨌든 섹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겠습니까? 네, 특히 2차 전지에서 실리콘. 그리고 실적이 지금 2차 전지 업종들이 워낙 잘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도 조금 새로운 테마, 새로운 업종들이 조금 더 대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실리콘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요. 네. 자, 다음 섹터도 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2차 전지는 같은데 소재 쪽을 보고 계시고요. 네. 별점수는 별 3개 네.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종목들 한번 보면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한번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에코프로 BM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자, 이게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네. 코스닥이 최근에 좀 더딘 이유는 지금 2차 전지 대형주들이 못 가서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별표를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실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업종이 지금 2차 전지 업종인데다가 네. 그리고 차트가 빠져도 거래 대금이 하루에 막 1,000억씩 이상 터져요. 그 얘긴 즉슨 지금 시장에 관심도가 엄청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실적 좋고 차트 흐름 신고가인데 거래 대금도 풍부하다. 근데 아까운 부분은 좀 외국인이 좀 팔고 있는 부분이 좀 아깝긴 하지만 네. 저는 이 박스권 구간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단기 급등 나오기 좀 어려운 부분의 차트이긴 한데 네네.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들고 갈 만한 그런 조건이 부합하다. 오히려 조금 더 기간 조정을 좀 거친다 그러면 오히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형주들이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삼성 SDI보다는 차트 흐름이 좋은데 네. 일단 저점은 높여지고 있어요. 저점은 좀 높여지고 있고 고점이 아직은 뚫지 못하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50만 원만 아직 이탈만 없다고 하면요.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아직 홀딩 유효하다. 어허. 조금 더 2차전지 흐름이 지금 이제 기간 조정이 들어갔는데 네. 다시 올라갈 구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LNF도 동일한 의견이신가요? 네, LNF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차트 네. 흐름이 좀 비슷한데 역시 기간 조정이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2차전지 실리콘에 이어서 소재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 바로 가장 사랑하시는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자동차입니다. 네, 자동차. 역시나 별점수 5개를 주셨고요. 네. 주요 섹터로 보고 계신 이유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일단 모든 게 부합해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상장사에서 실적이 가장 좋은 기업이 현대차, 기아차인 거고 네. 그럼 여기서 이미 삼성전자보다 실적이 좋은 적이 지금 회계 기준이 도입한 것부터 10년도부터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임팩트가 좀 있는 것 같고 오. 결국 대형주 탑10 안에 탑 20위권 중 안에서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종목이 지금 기아차밖에 없어요. 네. 기아차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대형주에서 사상 신고가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 요 자리 지금 이제 9만 원인데 약 한 10% 정도만 가면 기아차가 이제 매물이 없어요. 들고 있으신 분들의 손실 중인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물론 삼성전자가 올라가긴 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 9만 전자, 7만 전자, 8만 전자 아직 매물벽이 좀 있지만 네. 기아차는 지금 현대차보다 차트 흐름이 좋다. 그래서 대형주에서는 가장 빠르게 기아차가 움직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네. 결국 이제 중대형주에서 흐름을 본다고 하면 한번 SL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L도 제가 올라가기 전에 네. 제가 저번 주에 요 자리에서 지금 기아차 흐름 좋으니까 지금 SL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이제 자동차 업종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게 기아차 현대차를 납품하는 램프 회사 있잖아요. 그 네. LED 램프 네. 그게 1위 회사입니다. 오. 1위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매출이 올해 어니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올라갔는데 네. 차트를 보면요. 지금 이제 신고가 라인이 딱 기아차 좀 비슷해요. 약 10%밖에 안 남았어요. 이 4만 1000원을 뚫으면 네. 지금 이제 목표가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추세가 계속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SL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아직 늦은 거 아닌가요? 늦은 그러면? 거 아니다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 에코프로도 결국 신고가로 가고 나서 결국 더 추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네. SL은 좀 또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네. 자 마지막 종목 이제 화신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화신도 정말 화신도 이제 현대 기아차의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인데요. 네. 바디 셋이 이게 금속 그 자동차 옆에 그 금속을 납품하는 회사예요. 네. 그 바디 셋에서. 근데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했는데 이 종목이 지금 추세가 지금 코스피 안에서 가장 좋은 흐름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종목이 가니까 누가 간 거예요? 아까 주포트 설명해 주셨던 평화산업이 그동안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동안 안 갔던 자동차 섹터에서 이제 3등주들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1차 협력사, 화신이라든지 SL, 자동차 업종들을 좀 보신다고 하시면 SL이나 화신 이런 종목들은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있으기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동차에 대한 섹터에 대한 점수를 별 5개로 정말 주요 섹터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종목들이 지금 해당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자동차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범프로님이 하나하나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완성차 부품주에 대한 주요 종목들 정리가 되어 있는 X파일을 오늘 자료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동차 섹터와 아까 말씀드린 방산주까지 해서 종목들이 쭉 정리되어 있는 X파일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슈퍼맨 포트 검색하시고요. 비밀번호 8888 눌러주시면 자료집 모두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아서 네. 마지막 한 섹터 남아있거든요. 네. 로봇입니다. 별점수는 3개로 3개. 주셨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이 있고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새로운 로봇 파동인들이 일단 3월 달까지 1차 파동이 지금 끝났고 네. 지금 2차 파동은 가기 그런 초입 구간이 있어요. 근데 결국 이 지금 뉴로메카의 흐름으로 본다. 이 전고점을 뚫으려면 시장이 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코스닥이 좀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네. 여기 이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홀딩 관점은 맞다. 홀딩 관점은 많은데 지금 로봇주들이
별 세 개를 준 이유는 여기 매물대가 로봇주들이 3월 달에 워낙 강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아까 제가 SPG도 올라가면서 분할 매도하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누려 메카 그리고 SPG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T로보틱스. T로보틱스도 자 올라간다고 하면 네. 조금 분할 매도 관점에서 지금 로봇주들의 T로봇 빼고는 아직 저항 라인이 많은 그런 로봇 섹터인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신규 관점은 아니고 들고 있으신 분들 올라갈 때 분할 매도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범프로님이 지금 시장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 8개를 저희가 한번 종목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그 안에서 이제 좀 범프로님이 오늘 포트에 편입할 종목을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네.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엔터주에서 한 종목을 오늘 방송 끝나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공개하신다고 하셨고 방송 중에도 한 종목 공개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 섹터에서 꼽으셨을지 굉장히 오늘 궁금하거든요. 오늘 방송에서 꼽은 거는 방산. 방산이요? 네, 방산에서 꼽았습니다. 이거 네. 방산은 별이 4개였고 네. 자동차는 5개여서 전 자동차에서 뽑으셨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자동차는 제가 워낙 종목을 계속 많이 드렸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제 자동차를 제가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슈퍼 포트폴리오 자료집을 드리는 건데 네.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된다는 건 이미 올라간 종목보다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이 조금 더 포트폴리오 관리하기 쉬울 것 같아서 네. 제가 방산주를 잡았고 결국 어떤 종목을 좀 선정을 했는지를 바로 들어볼게요. 네, 바로 들어볼 시간이 없으니까 네. 바로 LIG 넥스원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에서는 강한 종목만 담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국 강한 종목이라는 게 결국 차트가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이 대장주 아니냐 이렇게 설명할 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강한 종목이라는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바로 1등이라는 메리트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자동차 얘기할 때도 뭔가 1등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LIG 넥스원은 네. 대한민국 미사일 체계, 뭐 예를 들면 유도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공격하는 미사일이라든지 그런 미사일 업체에서 국내 1위 업체를 갖고 있고 올해 1분기가 전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50%나 증가했고요. 오, 네. 그리고 6월 달에 왜 이걸 미리 우리가 선점해야 되는 이유가 네. 6월 달에 방산 박람회가 터키랑 튀르키예와 그리고 스페인 이런 일정들이 지금 6월, 7월에 지금 있거든요. 2주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수출이 될 만한 그런 모멘텀이 분명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올라가지 않은 그런 LIG 넥스원을 포트폴리오를 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일단 저점 라인대에서 일단 지금 박스권을 그려가고 있는데 결국 저는 이제 단기 고점 라인대를 돌파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포트폴리오 기준을 본다 했을 때는 목표가 예, 9만 원까지는 홀딩과 좀 유효하게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주요 섹터 가운데 방산주 그 안에서 LIG 넥스원을 이제 편입 종목으로 선택을 하셨고요. 슈퍼맨 포트에 오늘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또 하나의 추가 종목이 오늘 공개가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엔터주 가운데 한 종목 탑픽 종목을 선정하셨고요. 그 종목까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두 종목이 오늘 범프로님이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셨는데요. 방산주와 엔터주 중에 한 종목들입니다. 편입 종목들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오늘 강의해 주신 내용 가운데 주요 섹터들 중에 자동차 그리고 방산주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핵심 종목 완전 분석 X파일까지 자료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림목 검색기 설정 영상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슈퍼맨 포트방에서 자료집과 검색기 종목들에 대한 전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슈퍼맨 포트 검색하시고요. 비밀번호 8888 눌러주시고 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범프로님과 함께 저희 주요 섹터들 8개 섹터를 한번 분석해봤고 그 가운데 이제 탑픽 종목까지 꼽았는데 네. 범프로님,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포트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천하장사님은 검색기를 통해서 주요 타점들, 정확한 타점들을 설명해 주시고 네. 범프로님은 섹터를 정리해 주시니까 그 가운데도 종목을 좀 선정을 하고 검색기를 통해서 타점을 잡고 하면 포트를 운영하시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슈퍼맨 포트폴리오를 그래서 같이 제가 이제 합친 거거든요. 네. 우리 천하 선생님이랑.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섹터 분석을 하면서 우리 천하장사님이 또 이제 거기에 부합하는 또 이제 눌림목 타점을 같이 병행한다 그러면 결국 지금 어려운 좀 시장이 좀 워낙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어려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포트폴리오를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또 자료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 종목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범프로님의 또 한 종목이 공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슈퍼맨 포트폴리오 방송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되는지 방법을 또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들은 포트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직접 눈으로 또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